올해 극장가에서 블랙 위도우의 적수는 없었습니다. 개봉 첫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타격이 크긴 했지만 여전사의 앞길은 탄탄대로였죠. 태국의 무당이 나타나기 전까진 말입니다. 요즘 관객들 사이에선 마블의 여전사보다 더 많이 언급되는 뜻밖의 작품이 있습니다. 태국 호러 랑종이죠. 7월 14일 상영을 시작한 랑종은 개봉일에 블랙 위도우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더니 다음날도 정상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주말에 블랙 위도우에게 1위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블랙 위도우라는 제작과 업계를 나란히 하고 있죠. 블랙 위도우 측은 편치 않은 상황입니다. 제작비 2억 달러, 한화 약 2,300억 원이 들어간 블랙 위도우에게 제작비 43억 원짜리 태국 무당가 이야기 랑종은 애초에 경쟁 상대가 아니었죠. 극장가에 가장 강력한 팬덤이 있다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작품이니까요. 하지만 랑종은 개봉 4일 만에 손익분기점인 4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가장 많은 관객 동원력을 가진 작품이 상영되는 IMAX관에는 블랙 위도우가 아닌 랑종이 걸리기도 했죠. 블랙 위도우에 상응할 만한 작품이 랑종뿐이라는 판단이 배경이 된 겁니다. 랑종이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한 마니아층이 있는 작품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블랙 위도우의 마블 팬층도 탄탄하죠. 하지만 블랙 위도우는 마블 팬층과 더불어 불특정 다수의 관객을 타깃으로 해 더 대중적이고 친숙한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랑종은 확실하고 명확한 소수 집단을 노렸습니다. 여주인공이 악령의 빙이 돼 인간성을 잃어가는 모습은 기괴하며 존속살인, 근친상간, 식인, 동물학대, 아동학대 등 가학적이고 엽기적인 장면은 불쾌감마저 자아내죠. 단순히 공포, 스릴러, 호러 장르로 분류하기에 부족한 이런 작품을 영화 팬들은 고어하다고 표현합니다. 랑종은 고어 영화 팬층 공략에 제대로 성공한 거죠. 나홍진 감독이 제작 기획한 작품인 만큼 추격자, 황해, 곡성 등으로 그의 그로테스크한 경향의 작품을 경험한 충성도 높은 팬층도 끌어올 수 있었죠. 경악스러울 만큼 높은 수위에 대한 입소문이 돌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영화 팬들은 보고 싶은데 봐도 되겠냐며 진지하게 고민 상담을 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보지 않는 게 좋겠다는 걱정 어린 답글이 달리기도 하는 진풍경도 벌어졌죠. 이런 겁쟁이 예비 관객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랑종 측이 발빠르게 움직인 것도 흥행 요인 중 하나입니다. 상영관 조명을 켠 채 영화를 보여주는 겁쟁이 상영회를 연 거죠. 관객들은 극장이라는 넓은 공간과 큰 스크린에서 느낄 수 있는 시청과 경험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서 좋고 극장과 배급사, 제작사에서는 관객을 한 명이라도 끌어올 수 있어서 좋았던 윈윈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고정관념을 깬 이색 상영회는 관객들에게 기획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얼마나 무서우면 이라는 궁금증을 자극해 더 많은 관객들의 관심도 유도할 수 있었죠. 지금 극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흥행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즐길 거리로 여길 작품보다는 단단한 소수, 소위 덕후들이 의무적으로 봐야 한다고 여길 작품이 더 승산이 있는 거죠. 주류 대중이 아닌 숨어있던 비주류 덕후 파워가 태국 무당 랑종이 미국 블랙 위도우를 꺾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영화 속 중요 포인트를 확대하는 인서트 장면처럼 영화계 이슈를 집중 조명합니다. 김지원의 인서트.